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닥터 신님입니다. 이 장소는 제가 오늘 만든 저의 랩이죠. Laboratory, you know. 이곳은 시술을 하는 곳인데요. 바로 메이크업 시술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잠시만 누워주시겠습니까? 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손님이 오면 누워서 조명을 가까이 하고 메이크업 시술을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손님이 오게 될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응원한다! 응원한다! 정신이 드네. 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참혹했어요. 이건 악몽이었죠. 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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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세요. 이보세요. 그녀는 유튜브 팬 테스트에 간다고 했어요. 분명 걸그룹 댄스를 춘다고 했죠.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녀를 처음 발견한 장소는 그녀의 집이었어요. 거울 앞이었죠. 이건 악몽이었죠. 닥터 씬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세림양의 피부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건강한 피부이긴 해요. 코 입 주변에 색소 침착이 심하고 가끔 여드름이 올라오는 타입이었죠. 여드름 흉터가 보이죠? 먼저 간단하게 스킨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얼굴에 잔털을 제거해볼 거예요. 잔털이 많으면 화장이 잘 뜨기도 하고 요런 잔털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었죠. 저는 눈썹과 인중 그리고 이마 쪽의 잔털을 제거해볼게요. 다음은 정말 시술 같은 걸 해볼 건데요. 요건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선물로 받아온 에센스예요. 스킨잉크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이렇게 에센스를 바른 뒤 이상한 기계로 흡수를 시켜봤어요. 파란불은 피지, 노란불은 착색, 빨간불은 피부 속부터 회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분 탓이긴 하겠지만 파란불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피부에 흡수되고 남은 에센스를 닦아내고 크림을 발라볼 건데요. 피부가 에센스를 잘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바르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수분기가 부족한 눈 주변 부분에만 얇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컬러 코렉팅을 해볼게요. 군데군데 보이는 붉고 어두운 여드름 흉터 위에 초록색을 살짝 올릴 거예요. 스펀지와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세요. 얘는 쓸 때마다 까먹고 너무 많이 칠하는데 사실 진짜 소량으로도 엄청난 발색이 나서 양 조절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많이 바르면 정말 잘 뜨죠. 다음은 피부톤과 가장 비슷한 컨실러로 커버를 해볼 거예요. 눈, 코, 입 주변의 피부 착색 부분을 위주로 먼저 가려볼게요. 다음은 그녀의 눈 아래 푸른빛 다크를 가리기 위해 주황빛의 코렉터를 발라볼게요. 관자놀이 부분의 푸른 혈관에도 올리면 좋아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커버력은 약하지만 얇고 촉촉하게 올라가는 땡 미라클을 선택해 얼굴에 전반적으로 얇게 두드려 퍼발라봤어요. 다음은 파데와 비슷하거나 한 톤 더 밝은 컨실러를 T존과 양볼, 턱 등에 발라 하이라이팅을 해볼게요. 이제 파우더를 브러쉬에 아주 조금 발라 얇게 올려주면서 고정을 해볼게요. 컨투어링을 해볼게요. 턱끝 길이가 짧은 세림양을 위해 양볼 쪽을 위주로 컨투어링을 해볼 건데요. 코 부분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은 웜톤의 팔레트를 사용해볼 거예요. 가장 밝은 색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줬죠. 주황색이 잘 어울리는 그녀를 위해 주황색 펄을 눈두덩이에 먼저 올려볼게요.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핑크끼를 살짝 더해가며 블렌딩해주고 아이라인과 언더 부분은 가장 진한 브라운을 사용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스스로 뷰러를 해보도록 시켰죠. 평소에 본인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다음은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아이라인을 꼼꼼하게 그려주고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누워있으니 정말 편하네요. 마스카라로 컬링해놓은 본인 속눈썹과 연결해서 발라볼게요. 언더래쉬는 무대에서 좀 예뻐 보이도록 띄엄띄엄 붙여볼 건데요. 이럴 땐 한올 한올 잘라 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저도 시술자도 매우 편한 상태였어요. 언더가 끝났으면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젤 타입 아이브로우를 사용했죠. 얇고 길게 그린 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머리색과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다음은 언더래쉬 사이사이 굵은 눈물 펄을 발라 반짝거리는 애교살을 만들 건데요. 블러셔는 평소보다 좀 과하게 했죠. 오렌지와 핑크를 번갈아 섞어가면서 발랐었어요. 립은 건조하기보다는 촉촉하게 코팅되는 녀석을 사용했죠.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그랬어요.
드디어 시술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머리가 됐네요. 네, 고객님, 이건 매지컬 이펙트.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고객님의 시술이 완료되었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그때 사용했던 속눈썹이 이게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신스트로 속눈썹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유튜브 팬페스트에 여자 아이돌 댄스를 추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세림이와 규진이와 유튜브 팬페스트 현장으로 가볼까요? 고고씽!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틀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유튜브 팬페스트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잘 하고 싶은데요. 빠이 레디. 저 속눈썹 붙이러 왔어요. 줄 서야 돼 지금. 신님 살롱. 지금 세림이랑 화장해 주고 있는데요. 좀. 아니 엄마 이렇게 할까 이렇게? 웨이브야 언니. 저 진짜 한 4년 전부터 웨이브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수고하셨다고 우리 팬 여러분들끼리 서로 서로 자축의 박수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진부할 수 있겠지만.
체크를 고려를 못하고 의상의 체크를 완전 여기 달려있어요 지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중간에 제가 이 치마를 4년 만에 입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입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 예쁘다! 3년째 유튜브 팬페스트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큰 성원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의 소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세림입니다. 네 저희 크루 셀림과 박PD님 채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